세나야, 너 아무 연락 못 받았어? 아무 연락 없었어. 아니, 동영상을 보냈으면 돈을 요구하든 협박을 하든 해야지. 왜 잠잠한 거지? 잠잠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. 그러니까 폭풍 전화처럼 고요하니까 더 찜찜해. 아니, 어디서 뭐가 터지지? 조마조마해 죽겠어. 제이하고 주고받은 메일이에요. 아, 고맙습니다. 제이하고 세나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. 제이 결혼 앞두고 세나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어서 제이가 엄청 힘들어했어요. 그렇다면 홍세나가 정지희 씨를 죽일 범행 동기가 뭐 다분했었겠네요. 정지희 씨가 없어지면 자기가 짝사랑하던 최선호 씨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. 맞아요. 세나가 최선호 씨 가족들한테 점수 따려고 환심사고 그랬어요. 그땐 주변 사람들이 제이하고 세나가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. 조용히 해결하려던 게 화근이었죠. 제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모르게 세나 마음 정리시키려고 했는데 세나가 물러나지 않아서 엄청 힘들어했거든요. 예,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. 홍세나 정재 씨에 관한 거는 뭐든지 좋으니까 뭐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그럼요. 뭐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할게요. 제이 죽인 홍세나 꼭 좀 잡아주세요. 경찰에서 블랙박스 CCTV 간호사와 강선혜 씨 진술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했답니다. 정말요? 영장 신청은 당연한 거예요. 어린애가 봐도 세나 짓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. 이제 구속돼서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경찰에서 증거 더 찾아내서 세나 자백 받아낼 거예요. 아우 제발. 아우 제발. 뭐? 구속영장 신청한 거야? 아유, 옷깃이 왔구나. 영장 떨어지면 세나 너 구치소 들어가야 되잖아. 아유, 이제 나이도 점점 추워지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견뎌. 엄마는 벌써 가슴이 미워지는데. 아직 속단하지 마. 영장 기각 될 거야, 엄마. 그래, 엄마. 아직은 몰라. 세나야, 너 구치소 들어가면 엄마도 같이 따라갈게. 참, 엄마 그만 좀 해.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.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왜 벌써부터 울고불고 걱정을 하고. 아유 진짜. 이제 엄마가 마음 약한 소리 해서 미안해. 영장 기각될 거야. 엄마 그렇게 믿어.